아와 휴! 휴즈입니다. 자 여러분들 엄청난 게임이 찾아왔습니다. 진짜 아 그래니 공식 게임 2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니 챕터 2라는 신작 게임이 나왔는데요. 오 야 대박. 이거 그랜파야? 할아버지죠? 요번에 할아버지까지 추가가 됐네요. 오 챕터 2인 걸로 봐서는 나중에 챕터 3 가능성도 있겠네요. 업데이트를 막 몇 달 동안 안 하길래 아 이제 그랜이 버렸구나 싶었는데 챕터 2를 만들고 있었네요. 와우 그랜이 할머니에 이어서 할아버지까지 피해야 되는 그랜이 챕터 2 시작합니다. 오 와 이게 2가 나올 줄이야 생각도 못했네. 자 정식 게임이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여기 어디야? 자 지금 뒤에서 막 소리가 나는데 오! 이거 뭐야? 어? 야 잠깐만 이거 가둬가지고 문 닫아버리면은 그대로 가버리는 에? 잠깐만 이거 버튼도 있네? 눌러? 오우 아프겠다. 어? 잠깐만 이게 느낌이 쎄하다. 위쪽에서 막 소리가 나거든요? 잠깐만 시작하자마자 할머니한테 또 잡히게 생겼네. 예예예 뭐 Nope. 하 일단은 맵이 완전히 또 새롭기 때문에 야 다른 게임 하는 것 같습니다. 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야 또 내려간 데가 있네.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뭐야 여기 와우 보트가 있네? 그리고 방금 무슨 문어 대가리 하나 있지 않았나? 나요? 아! 아! 할머니랑 할배가 새로 키우는 뭐 애완동 펫입니까? 아니 이거 뭐 시작하자마자 몇 번을 죽는 거야? 잠깐만 크로우바? 크로우바면은 빠루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이쪽은 지금 제가 당장 있을 곳이 아닌 것 같고. 오! 아, 빠루가 여기 있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시작부터 아주 순조로워. 이거를 딱 까면은 뭐가 있겠지요? 스턴건? 띠용스? 오! 장착. 잠깐만, 그러면 이거 할머니한테 쏠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 저건 뭐야! 할배잖아! 어? 파우! 야 2분 동안 기절하네 이렇게. 나와 할매. 아 이거 미리 장전해놓고 이 틈을 타서 좀 여러가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시큐리티 키 오케이 이것도 챙겨줍시다. 자 2분 동안 기절해있거든요. 여기다가 밑에다 두고 자 위쪽으로 올라갑시다. 와 할배가 나올 줄이야. 소름 돋네. 그리고 뭐야 이거 그 애기잖아. 슬렌더리나 애기. 자 여기 샅샅이 한번 뒤져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정문이군요. 뭐 번개가 있고 지지미가 있는데 아까 보니까 밑에 보트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오늘은 보트를 한번 탈출해봅시다. 그리고 슬렌더리나와 할머니의 모습. 세큐리티 키 저건 또 어디다 쓰는 걸까? 어 커팅 플라이어 니퍼 비슷한 거 찾았고 아 보트 키가 있네. 아! 이 소리 소문 없이 오는 거 애반데요. 아 뭐 이거 시작하자마자 4일 차요. 예? 로와 이리 와 이거 다 먹어라. 나와. 아! 와 이거 할머니 기절시키다고 끝이 아니라도 너무 힘든데? 어 난이도가 두 배가 되겠어. 아이고 벌써 마지막이네. 응?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꾸. 동네 한 바꾸! 한 바꾸! 한 바꾸! 양각실하냐? 어? 빛의 속도로 죽었네. 어? 잠깐만 이건 나를 위한 도구였어? 내리지 마요. 내리지 마. 아!
와, 난이도 역대급이네. 이게, 와, 여러분들 이거 이지 모드인데도 장난 아닌데요? 이게 할머니 잡았다고 끝이 아니야. 자, 할매요. 할매 먼저 가시고요. 자, 이거 먼저 챙겨. 아우! 아우! 어우! 두 분이 같이 계셔. 아유, 좀 가만히 있어봐요. 아유, 진짜. 에? 에? 어? 뭐해, 뭐해? 자, 일단 여기다 미리 좀 떨궈 놓을게요. 아. 아니, 두 분 금술이 좋으신 건 알겠는데,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때를 타서 한번 싹 뒤져보겠습니다. 할머니가, 어? 플러그? 저거, 보아하니, 보트에다 작동시키는 거일 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은 스파크 위치 확인하고, 이 책수상에. 책수상에. 그렇지! 딱 느낌 오더라. 와우! 여기 샷건이 있었네? 잠깐만, 샷건이부터 얘기 다르지 않아? 아, 웨폰키? 웨폰키? 웨폰키까지 필요해? 2층은 뭐가 있을까요? 오케이, 아까 봤던 거 그대로 있죠? 여기 포트키. 저 포트키로 마지막에 작동시켜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챙길 게 한두 개가지가 아닌데? 그리고 뭐 약간 개구멍 비슷하게 하나 생겼네? 일로 도망쳐야 되는가 본데, 그러면? 아, 맞네. 개구멍 하나 있네. 아, 이제 벌써 또 부활 타이밍 왔는데? 오, 웨폰키! 그렇지! 자, 샷건으로 아작내러 갑시다! 더 이상 그렇게 막 쉽게 당하고 그러지 않아요, 저. 알았어요? 한 방에 그냥 헤드샷 날려가지고 보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어, 헤드샷맨! 으디 까불고 있어. 이 소리 듣고 이제 할배도 기어 나와야 될 텐데. 할배요. 어, 그래도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잘하고 있어. 어, 세큐리티 키가 이쪽에 있구나. I see you. I see you 하면 어쩔 건데. 그대로 들어가요. 어.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 호! 어쩔 거야. 어, 나 그래도 확실히 이제 그랜이 조금 짬밥이 있어서 그런가? 어, 아예 처음 하는 거 치고는 잘 하는 거 같은데요. 그죠? 어, 게아솔린. 이거 밑에 기름 넣으러 가야겠어요. 여기다 기름을 쫄쫄쫄쫄쫄쫄쫄쫄 텅건이라도 챙겨 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깰 수도 있겠어. 자, 여기 세큐리티 문 열고. 응. 나이스. 어? CCTV가 있네? 잠깐만, 세이프키? 세이프키? 금고가 있나요? 엄마, 아! 시나리오 한번 쫙 짜보자고. 2층으로 올라가. 바로 올라가. 아, 양각이다, 양각이다! 아, 왜 2층에 있고 1층에 있고, 와, 뭐야 이거. 이게 양각으로 죽는 게 다반사네. 보니까 여기 핸들 끼는 것 같고, 어디 보자. 아, 맞네. 그렇지. 기름 채우고, 핸들 달고, 보트키 들고 하면 이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뭐야? 헤드락키? 헤드락키는 또 왜 필요하지? 아! 아! 아, 진짜 너무 어렵다. 어? 아이고, 또 괴물한테 보내버리네, 이번에는. 크라켄이요? 아하, 나도 이거, 나 이게 제일 싫어. 아까도 진짜. 어? No! 이거 제가 뭔가 크게 놓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연습 모드로 시작하자마자 이쪽에 빠루가 있는 게 무조건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빠루를 여기서 먼저 얻고 그 다음에 스턴건으로 먹고 여기서 이제 할머니 오는 거 잡고 해야 되겠죠? 기름 그리고 끼는 거랑 핸들 그리고 보트키 이 네 개가 있으면은 탈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패드락키까지 총 다섯 개를 찾아야 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잘 하다가 어디서 하나 놓쳤어. 어, 맞아. 여기에 플러그 있었죠? 플러그 찾아서 먼저 껴놓고. 게솔린. 아, 시큐리티가 또 여기 있구나. 그러면 여기 문 열어주고 뭔지 모르겠지만 작동시켜주고 CCTV 그리고 세이프키. 아!
아, 여기 올라가는 곳이 있었네. 또 여기 3층인가 4층인가? 아, 대박. 아, 여기를 놓쳤으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지. 아, 아깝다. 거의 다 깼는데 이것만 얻으면 탈출이었는데. 어이없다. 아, 어, 그리고 저 빨간 버튼 누르는 거 보니까 저거 눌러야 이게 문 열리겠네. 그러면은 저거 맞춰가지고 열면 되는 거잖아. 어, 그렇지. 어, 커팅 플라이어. 굿. 오, 뭐 깜짝이야. 이거 뭐야? 어? 너 누구세요? 이거? 설마. 아! 얘 걔네. 그 슬렌더리나에서 나왔던 그 슬렌더리나 남편이잖아. 오케이. 페드라키. 오케이. 이거를 내리면 아, 됐어, 됐어, 됐어. 자, 이제 끝이야. 탈출이야, 그냥. 자, 요것도 껴주고. 기름도 철철철철철철철철철철. 오케이! 바깥으로 나갑시다. 엔진 스타트! 오, 가자! 아, 이게 보트 엔딩이군요. 크라켄에 하여튼 아참.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쉽게 클리어하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어쨌든 엔딩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정문 또 현관 엔딩도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은 그 엔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게 즐겼네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